정말 참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정말 찬양대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일을 사실 그 하는 게 찬양대인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그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러한 그 찬양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저를 잘 오늘 처음 뵙지만, 또 목사님도 이번에 제가 처음 뵙지만, 저는 목사님 뭐 또 우리 찬양대 그 뭐 영어는 그 relatively speaking 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두 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참 힘을 얻은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꼭 로마를 제가 여행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좀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리라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방문이 좀 쉽게 또 갑자기 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제 아들이 이제 이번 9월 달에 대학을 가는데, 좀 같은 좀 같이 대학 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아들이 뭐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남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결혼하면 이제 뭐 완전히 집을 떠나게 된다 이제 그런 그 부모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살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제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대학 가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유럽 여행을 우리가 오게 됐는데, 또 특히 또 이 로마를 또 저희가 스페인을 갔다가 이제 로마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뉴욕 연회 목사로 처음 13년간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17년은 우리 미연합감리교단 그 선교본부에서 그 아시아 그 선교를 그 담당하는 총무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뭐 동남아시아, 뭐 중앙아시아에 뭐 연합감리교회 선교지를 개척을 하고, 또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 날 네팔에서 회의가, 우리 선교회의가 있어서 그 선교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LA에 도착을 해서, 이제 LA에서 뉴욕 가는 밤비행기를 이제 타고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뭐 몸이 아프고 뭐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두 발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그 바닥에 이제 저를 누이고, 마침 그때 그 의사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그때 그 원인을 이제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 의사가 보기에 빨리 그 병원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조종사에게 이제 비행기를 빨리 착륙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 그 시카고가 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임시 그 비상 착륙을 하고 저를 이제 내려주고, 저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검사를 해보니까 제 그 척추에 그 핏줄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 그 제 양쪽 발을 쓸 수가 없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그 수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정말 기적같이 조금씩 이제 신경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술은 하지를 않고 13일을 이제 시카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해서 뉴욕으로 돌아갔고 한 3개월 반을 이제 침대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13일 그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있다가 좀 아마 처음으로 아마 제가 그 이 검색을 좀 해왔습니다. 그 구글 그 검색을 해서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그 검색 그 박스에다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뭐 그 뭐 프레이즈 뭐 찬양 뭐 아마 이런 그 거였겠죠.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유튜브에 뜬 그 비디오가 이 교회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도 있고 저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그 평화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 두려움과 걱정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가야 하고 또 벌려놓은 선교 사역들도 있고 또 마무리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또 내가 육체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고통 뭐 이런 것들 사실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 장래에 대한 정말 그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저에게 이 교회의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두 분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의 모습이 어떠든지 나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이제 가실 것이다 이런 그 정말 그 마음의 그 위로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세 달 반을 이제 병원에 그 침대에 누워서 이제 꼼짝 못한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힘을 이제 얻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저의 그 장래에 대한 또 새로운 확신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에 또 그 물리치료를 이제 하고 정확히 8개월 만에 9월 1일 날 2011년 9월 1일 날 다시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 사역이 얼마나 그 중요한 사역인가 하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또 이러한 그 찬양의 그 노래 물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노래를 듣고 또 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정말 귀한 사역 앞으로도 계속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주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러한 그 사역 계속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로마에 그 오지 않으면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세계 여러 곳에 그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역 계속 이뤄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뭐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두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는 그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봉독을 해드린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40 이사야서는 40장부터 그 55절까지 그 제2 이사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한 권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40장부터 45장까지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그 사명이 주어졌다.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제2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바벨론이 포로로 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앞날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 스스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포로 생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기들을 구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세력들을 정말 흰말을 타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 중에 섬김을 받으러 오는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말씀은 그 메시아의 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그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섬김을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반대로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섬기실 때에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제2 이사야서의 중심적인 메시지인데 이제 이러한 그 메시지를 좀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은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 모두는 사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언하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새빛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그 빛의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그 7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소경의 눈을 이제 밝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빛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는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두려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둠과 흑암과 죄악의 세력이 이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영국은 여기서 이렇게 멀지가 않죠. 미국에서는 영국이 굉장히 먼 나라인데 그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그 철학자와 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버트랜 그 러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버트랜 러셀은 사실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역사가였고 또 수학에도 능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극작가로서 또 매우 인정을 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기독교 교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그 정말 그 모든 면에 다방면에 완전한 그 모든 것을 갖춘 이러한 그 버트랜 러셀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한 가지 꼭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은 그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버트랜 러셀을 찾아가서 이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버트랜 러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같이 행동하고 생활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버트랜 러셀의 그 대답은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흑암의 자녀같이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의 모습이 정말 빛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또한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빛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탯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면서는 누구나 다 그 삶의 잣대를 가지고 살죠. 그리고 사실 그 잣대를 가지고 나도 평가를 하고 또 남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많은 때 사실 그 잣대가 나한테는 좀 관대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로서 빛의 자녀의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삶의 잣대가 나의 삶의 잣대가 좀 반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좀 더 철저해지고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그 삶의 그 잣대 자세가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박사는 기독교인들을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그 네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어두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 한 모퉁이에서 또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행이 생기는 이제 그러한 그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 묻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어두움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어두운 상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어두움에 묻혀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와 안전장치를 이용하고 즐기지만은 그러나 나쁜 일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만들거나 어둠에 협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둠을 비추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빛의 그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은 어떤 면에서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받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이웃들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지만은 오늘날 정말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얼마 전에 우리가 광복 70주년도 이제 보냈는데 이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이렇게 그 외국에 나 살고 있는 뭐 교우님들이나 뭐 저도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갖고 이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다 같은 경험을 뭐 하셨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사실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한류의 현상은 세계 어디나 다 이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제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에는 그 한국 차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니까 현대차, 기아차들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독일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현대차들은 그 독일 차들보다 더 비싸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그 독일까지 그 차를 가지고 오려면 뭐 운임도 있고 뭐 택스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현대차들은 그 독일 차들보다 돈을 더 줘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그 차들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 차를 안 사고 돈을 더 주고도 이제 한국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미국에서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참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더 주고라도 한국 차보다는 독일 차를 이제 삽니다. 이제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못 살았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00년도 말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살기 힘든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선교사들이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선교사님들 중에 52세의 나이에 한국을 찾아간 여 선교사가 있습니다. 1885년 그 6월에 한국에 와서 24년 동안 선교를 하고 77세에 이제 한국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말 사역을 하고 한국에 뼈를 묻은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인데 당시 한국에서 가장 고통받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이제 이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스크랜튼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조선은 그 조선의 실정은 그 천민 여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학대를 받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병이 들거나 불구자가 되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런 거 버림받은 여자 아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학교가 오늘날의 이화대학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일하고 있는 그 Hope5L2F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동남아에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갔는데 갈 때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선교팀들하고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월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뭐 라오스 이런 시골을 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참 여기는 그 뭐 50년대 한국 같다. 여기는 그 60년대 한국 같다.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리 주위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세계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절망하고 학대받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인디언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이제 별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별이 그 해는 그 어두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흑암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별이 그 해에게 내가 흑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그 해를 데리고 아주 캄캄한 굴 속으로 어두움을 보여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캄캄한 굴 속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별은 해에게 흑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부조리와 또 흑암과 어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석하거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빛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됨을 알게 하라.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와 그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데 그분은 그 자기가 쓴 책 중에 그 Cost of Discipleship 그 이러한 그 책에서 그 Cheap Grace와 그 Costly Grace 이렇게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값없는 은혜로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값 있는 은혜로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사건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값없는 값싼 은혜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도 이웃들과 나누고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믿음의 자취를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런 그 삶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짐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천한 은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장 값비싼 은혜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의 그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던 이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분은 그 자기의 삶이 정말 그 슬라이드와 같이 자기의 눈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 모래 위의 발자국 같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제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을 때에는 그 모래 위에 오직 그 한 그 발자국만 이제 모래 위에 나와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예수님의 발자국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오직 한 발자국만 남은 이유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보았던 그 발자국이 자기의 발자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품에 안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한 발자국만 이제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음이지만 사실 그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지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마 이거 로마에 사시는 그 교우님들은 그 사실을 항상 몸으로 아마 느끼며 그 사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홍 목사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저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는데 정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 속에 배어져 있는 웅장함과 또 그 역사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그 배려, 그 삶의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그 신앙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그런 유적들을 우리가, 저는 사실 글이나 사진에서만 보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신앙의 새로운 감동을 또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고 또 제도화가 됐을 때 많은 부패와 그 죄악들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택하시고 또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기를 이제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신앙의 성숙한 모습 속에서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그 축복이 그 여러분들과 부족한 저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로움에 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 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사역을 지키시고 또 우리 성가대 축복해 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들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